어디로 네. 가셨었어요? 소풍을? 소풍은 뭐 유달산. 유달산. 뭐 사막도 여러 가지 갔는데 네. 저는 유달산이 늘 이제 기억이 좀 남아요. 유달산이 목포의 눈물에 나오는 그 유달산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유달산 등선을 탁 계단 올라가다 보면 이난영 선배님의 네. 그 노래비도 있고. 네. 새악시 아롱차즈노 짜라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소름. 눈을 딱 감고 저희 엄마의 그 학창시절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네. 아니 근데 직접 진짜 최은하 선배님이 이 자리에서 저희 너의 살던 고향은에서 이 목포의 눈물을 불러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유달산에서 노래비를 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특히 이 목포 그 유달산을 영혼이 거쳐가는 아름다운 산이라고 그래서 보통 영달산이라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. 와, 그렇죠. 맞았나요? 네. 저희 영혼 훔쳐가셨습니다, 선배님이. 이야. 그리고 그 유달산 가면 정말 서해 바다가 이렇게 쫙 눈앞에 다도해를 끌어안은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갔다 오셔야죠. 갔다 오셨죠? 아. 요즘에는 이제 거기를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해상 케이블카 볼 수가 있어요. 아. 친구랑 오랜만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. 해상 케이블카 저도 탔는데 진짜 이게 멈추는 게 싫은 탔어요. 경관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네.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. 처음 타보는 거라 좀 너무 설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예요. 너무 좋지, 그렇지? 케이블카. 여기 봐봐. 여기 좋다. 타야지. 근데 우리 저 하얀 거 탈 거야, 하얀 거. 바닥 보이는 걸로? 바닥 보이는 거. 너 안 무섭겠어? 무서워도 타야지. 타보자. 진짜 목포 가면은 해상 케이블카는 꼭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가자. 어서 와. 어떠니? 처음 타봐. 언제부터 타고 싶었는데. 그렇지. 구원도가 보이잖아. 너무 멋있다. 그렇지. 우리 어릴 때는 서울 가야 천경원 구경하고 남산 케이블카 잘해야 그거 한번 타는 거였는데 참 목포가 많이 달라졌지. 유달산에 이런 게 생길 줄 누가 알았겠니? 목포의 자랑이야.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. 그치. 우리 걸어서 유달산에 소풍 오고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 유달산을 누가 걸어오겠니?